자, 이제 기자들이 왜 그 남자를 죽였냐고 물으면 기억나는 건 무서운 다툼 끝에 그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만 기억난다고 해요. 무섭게 눈을 부라리며 다가오는 그가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둘 다 서로 총을 뺏으려고 했다는 겁니다. 정당방위, 그게 당신 동기예요. 안녕하십니까, 시사숙녀 여러분. 모두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제 의뢰인 락시 하트양. 신사숙녀 여러분, 하찮은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와주셔서 영광입니다. 여러분들은 제가 그 사람을 왜 쌌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. 그 개새끼를요. 앉아 띨띠라. 필립 플리니 기자 외견 재즈를 노래합니다. 잘 보면 그의 입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. 거의 어디 출신 미시시피 응원님은 완전 보자 어디 계셔 무덤 속에 보라 새로운 기회 찾아와 난 수녀원에 갔었죠 시카고 언제 1920년 그때 몇 살 기억 안 나 만나 사랑에 푹 빠져서 야반도주 결혼했죠 Breakfast vegan 옛날 애인 왜 죽였죠 헤어지자 했더니 화냈겠죠 미친 듯이 그래도 떠난다 했죠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계속해요 힘을 못 당해 그 총을 뺏으려 했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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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그래 서로 그 총을 뺏으려 그 총 그래 서로 그 총을 뺏으려 했네 그를 살려내고 싶어 술과 담배 네. 끊을게요 또. 함께 놀던 네. 남자도 또. 이런 반성 네. 하게 됐죠 언제? 로총 뺏으려 할 때 이해할 만해 이해할 만해 아주 완벽히 이해할 만해 자신의